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이 직접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는 여러 건의 명예살인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참상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수적인 종교사회적인 관습으로 남녀유별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또 가부장 제도도 여전한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관련 상황 지영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명예살인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예살인이란 이란, 이슬람 국가와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등 서남아시아권 국가에서 자행되어온 관습인데요. 명예살인은 가족 구성원 중에 정조를 잃거나 간통을 저지른 사람 또는 이슬람교를 배교하고 타종교를 개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가족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살인 행위에 나섭니다. 대상은 주로 여성이고요. 그 방법도 생매장이나 돌팔질, 화형 등으로 매우 잔혹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매장, 뭐 참수, 살해 방식도 너무 잔인하지만 심지어 성폭행을 당해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이유로 상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자, 아무리 집안의 명예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인이라는 이런 범죄 행위에 명예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명예살인이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명예살인의 원인을 종교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는데요. 하지만 종교 전문가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명예살인이 왜 코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명예살인은 코란의 문구를 남성이 여성을 처벌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진 악습의 산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란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킨 이 명예살인인 건데요. 자, 아직도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나요? 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의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내외의 희생자가 매년 발생하고요. 특히 이 관습으로 악명이 높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각각 약 1천 명이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또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이민사회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도 가끔 명예살인이 소재로 다뤄질 만큼 명예살인은 현재에도 당연시되는 이슬람의 뿌리 깊은 관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매년 5천 명이라면은 사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최근에도 여러 건의 명예살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파키스탄 북서부 와지리스탄에 사는 10대 소녀 2명이 남성 2명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남성과 키스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 남성은 한 소녀의 아버지였고요. 다른 남성은 또 다른 소녀와 남매지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소녀 모두 가족에게 살해를 당한 건데요. 남성들은 소녀들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했고 다른 가족들은 마을에 소녀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서는 가정살한 이유로 묵인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또 싶은데요. 자, 논란이 된 그 영상 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명예살인을 당한 건가요? 네, 그 영상은 52초 분량으로 1년 전쯤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희생된 소녀 2명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의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한 젊은 남성이 2명의 소녀에게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나머지 한 명의 소녀는 그들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동영상은 거의 1년 전쯤 촬영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뒤늦게 SNS에 올려서 억울한 죽음을 부른 걸까요? 자, 이 동영상 올린 범인 잡힌 건가요?
네, 10대 소녀 둘에 대한 명예살인의 원인을 제공한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우마르 아야즈가 체포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1년 후에야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억울한 죽음을 불렀는지 여부를 아야즈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녀들을 살해한 가족들은 살해를 순순히 뭐 자백을 한 건가요? 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섰고요. 살해를 한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녀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젊은 남성과 어울리는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 살해의 이유였습니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지만 입맞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 소녀의 행방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두 소녀의 나이가 각각 16세, 18세였다고 하죠. 정말 꽃다운 나이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건데요. 그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소녀가 좀 무사하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파키스탄에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인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천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결혼식에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친척을 명예살인했던 남성 3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때로는 남성도 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파키스탄에서는 한 커플이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을 피해서 도피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18세였고요. 여성은 15세 또는 16세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들은 도피 후에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여자 집안의 가족의 말을 믿고서 집으로 되돌아왔지만, 부족장의 지시를 받은 가족에 의해서 침대에 묶였고요. 감전사를 당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판단되면, 때론 남성 역시 명예살인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 명예살인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독특한 부족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화이기에 이렇게 뿌리 깊은 관습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지르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부족 원로회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시골 지역에서 빈곤층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집이 되는 건데요. 중앙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약해서 가난하고 외딴 지역사회까지 그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할 때 지르가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부족원들의 문제에 명예살인이나 강제결혼, 집단강간 등의 해결법을 내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파키스탄의 북와지리스탄처럼 오지에다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연방 사법 체계보다는 현지 관습이 더 좌우하는 일이 많아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자, 파키스탄 독립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명예살인, 파키스탄의 어떤 처벌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동안 가해자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다른 가족에게 용서를 받으면 사면될 수 있다는 법적인 허점 때문에 처벌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파키스탄의 킴 카다시안으로 불리던 SNS 스타 찬틀 발로치가 친오빠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발로치의 죽음 등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요. 같은 해 10월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이 파키스탄에 의해서 통과되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명예살인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가족의 사면 요청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명예살인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가해자들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법이 조금 강화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자,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의 명예살인과 비슷한 사건이 이란에서 최근 일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이란에서도 14세의 딸을 살해한 아버지의 범행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북부 길란주의 37세 아버지는 집에서 잠을 자는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경찰에서 자신의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30세 남성과 결혼하려 했고 이를 반대하자 가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를 결혼 대상으로 삼아서 함께 가출한 그 상대 남성에 대한 비난도 나왔지만, 정작 그 남성에게는 아무 죄도 묻지를 않았거든요.
보수적인 이란 사회 내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비판 여론이 좀 들끓고 있다고요. 네, 이 사건을 두고 이란 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딸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이른바 명예살인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을 기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딸과 여동생을 마치 소유물로 보고 명예살인하는 행위를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각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소녀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명예살인과 같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란의 현행법은 이런 명예살인에 대한 형량이 매우 좀 낮다고요? 네, 이란의 형법은 샤리아라고 불리는 이란 율법의 인과응보 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을 받아야 하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하면 불명예를 씻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아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란 형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다른 고의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명예살인 처벌법도 좀 알아볼게요. 이란과 파키스탄 처벌법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가요? 네, 요르단의 경우는 명예살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1999년 국가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4개월 동안 15만 4천여 건의 명예살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요르단 하원은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명예는 아랍 남성에게만 해당이 되고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2002년 12월 요르단 정부는 명예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지 못했던 법률을 개정하고 명예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예살인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탈을 쓰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가정의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하고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하는 폐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법으로 명예살인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는 최대 2년밖에 형량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2016년에는 2년간 명예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다녔던 아프가니스탄의 한 커플이 망명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권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로 90일 비자를 받고 뉴욕당을 밟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처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살인이 반복되고 또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이 자행되는 이유를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성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라는 집단의 명예를 개인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명예살인이 자행되는 문화권 여성들의 부족한 자의식을 명예살인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면 스스로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다행인 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도심 발리아스르 광장에는 딸을 사랑하는 부성애를 강조하는 대형 그림이 걸려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이란에서는 이 같은 그림이 걸렸었는데요. 그림에는 소파에 앉아서 어린 딸의 머리를 빗는 아버지와 그의 무릎을 베고 단잠에 든 다른 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나는 이 천사들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딸이 있는 가정에는 매일 12가지 신의 은총이 내린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보수적인 종교 사회적 관습으로 남녀유별이 엄격히 지켜지고 가부장 제도가 여전한 이란에서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빗는 정도의 친밀과 애정을 부각하는 그림이 신의 한복판에 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리아스르 광장은 테헤란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는 주로 반미, 애국 등과 같이 주로 뭐 정치, 군사적인 주제의 대형 그림들이 걸리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곳에 약 1000제곱미터의 대형 그림판이 걸린 걸 보면 뭔가 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딸의 날에 맞춰서 걸린 그림이지만 최근 이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명예살인 사건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을 집안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명예라는 탈을 쓴 살인도 계속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더 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가족의 손에 목숨을 잃기 전에 실효성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